동화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 너희는 뭐 할 거야? 난 형. 그럼 난 엄마. 니니모는 아기. 좋아. 똑똑. 얘들아, 엄마 왔다. 네, 들어오세요. 안 돼요, 안 돼. 엄마가 진짜 없을 땐 아무에게나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단다. 네. 그래, 엄마 시장 갔다 올게. 문 꼭 잠그고 있으렴. 네, 엄마. 우리 이제 다 같이 숨바꼭질 할까? 좋아. 아기 염소들과 핑크퐁, 니니모가 신나게 놀고 있을 때였어요. 어? 누구세요?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맞아. 아차차차.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어? 엄마 목소리 같은데? 어! 맞아, 맞아! 잠깐만! 이 발이 시커매! 뭐? 우리 엄마 발은 까맣지 않아! 녀석들 제법 똑똑한걸! 늑대는 돌아가서 하얀 밀가루를 바르고 다시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진짜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럼 발을 보여주세요. 오, 하얀 발이네. 목소리도 발도 우리 엄마야. 와, 엄마다. 그렇지, 어서 문 열어라. 안녕, 귀여운 아기 염소들. 도망가, 도망가, 무서운 늑대. 도망가, 도망가, 잡히면 안 돼. 배고파, 배고파, 너무 배고파. 일곱 마리 아기 염소 다 먹을 테다. 꼭꼭 숨어라.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이불 속에 있지. 잡았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침대 밑에 있지.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옷장 속 닭짜미 찾았다. 어디 어디 있나 아기 염소. 커튼 뒤 의자 밑 야구. 마지막 한 마리는 어디 있을까. 어디 어디 있나 마지막 염소. 장난감 통 속에도. 응? 얜 좀 다르게 생겼네. 어떡하죠? 아기 염소들이 늑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자, 제법 무거운걸. 한 마리씩 차례대로 꿀꺽. 가볼까? 자. 얼마 후 시장에 갔던 엄마 염소가 돌아왔어요. 어? 왜 문이 열려있지? 얘들아! 얘들아! 어디 있니?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오, 아가! 어떻게 된 거니? 무시무시한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모두 잡아갔어요.
미니모도요! 나쁜 늑대 녀석!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이고, 무거워라. 저기 늑대예요! 거참, 가만히들 좀 있어! 어, 우리 아기들! 이 나쁜 늑대! 어, 잠깐만요! 늑대는 무시무시한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그냥 다가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지만 아기 염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무섭지 않단다. 아!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엄마 염소는 커다란 돌덩이를, 그리고 핑크폰과 막내 염소는 나뭇가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핑크퐁, 이 정도면 되겠지? 서둘러야 해요. 기저귀 늑대가 누나 형아들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됐다. 자루에 담긴 아기 염소들과 니니모를 이 돌멩이들로 바꿔줘. 호이포이 핑크퐁. 그래,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니니모,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엄마, 그런데 늑대는요? 저기 있단다. 자, 자루가 왜 더 무거워진 거야? 힘이 빠져서 그런가? 자, 자. 이제 좀 얌전해졌군. 으이, 잠깐만! 아야야! 아야야! 고! 우와! 아이, 코코! 안 돼! 안 돼! 으아! 어머, 늑대 살려! 나쁜 늑대는 깊은 물 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럼, 이번에도 내가 엄마 할게! 응? 좋아!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걸? 맞아. 그리고 엄마 발은 하얗거든.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 안 돼. 니니, 니니. 왜? 뭐야? 지금 소꿉놀이 중이잖아. 아차차. 그렇지. 첫째 돼지 룰루랄라, 숲속에 룰루랄라, 집 짓는 룰루랄라. 첫째 돼지, 둘째 돼지 룰루랄라, 숲속에 룰루랄라, 집 짓는 룰루랄라. 둘째 돼지, 셋째 돼지 룰루랄라, 숲속에 룰루랄라, 집 짓는 룰루랄라. 셋째 돼지, 우리는 룰루랄라, 숲속에 숲속에 룰루랄라, 배고픈 룰루랄라, 무서운 늑대. 야! 늑대다 룰루랄라, 도망쳐 룰루랄라, 도망쳐 룰루랄라. 후후후. 살았다 룰루랄라, 살았다 룰루랄라, 오늘도 룰루랄라 살았다. 휴. 아기 돼지 삼형제. 숲속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네, 엄마. 너희도 이제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먼저 너희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지어보렴. 네? 스스로 집을 지으라고요? 네, 그럴게요. 네, 엄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세 갈래 길에서 헤어졌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아, 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다. 후, 지붕은 조금만 씌웠다 지어야지. 오동통통 맛있겠군. 꿀꺽. 미니모 어디 숨었어? 찾았다! 미니모! 어? 너 여기서 뭐해? 우린 숨바꼭질 중이야. 우와, 나도 같이 하자.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술래할게. 좋아. 나 이제 찾으러 간다. 크아! 아, 늑대다. 도망가봐야 소용없대. 거기 서래. 뭐? 늑대가 나타났다고? 어떡해. 어서 집 안으로 숨자. 하지만 지붕을 다 못 지었는걸. 내가 도와줄게. 첫째 돼지 집의 지붕을 완성했죠. 호이호이 빙크뿡. 어서 들어가자.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엄마야! 이껏 지푸라기 집쯤이야. 어떡해. 어? 저기! 응? 뭔데? 도망가자! 한편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아, 배고파. 밥 먹고 나중에 다시 지어야겠다.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무서운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어서 우리 좀 숨겨줘. 뭐? 늑대가? 하지만 아직 문을 다 못 지었는걸. 어떡해. 늑대가 곧 쫓아올 텐데. 나한테 맡겨줘. 둘째 돼지 집의 문을 완성해줘. 호이포이 빙크뽕. 우와, 완성됐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감히 날 속이고 도망가? 흥, 지푸라기 집은 날아갔지만 이 나무 집은 안 될걸? 흥, 과연 그럴까?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더 세게. 후! 나무집까지 날려버리다니. 어때? 내 입김 세지? 어디 이제 잡아먹어볼까? 꿀꺽. 어떡해. 어서 달아나자.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는 벽돌을 쌓아 집을 만들었어요. 문도 지붕도 다 있는 아주 튼튼한 집이었어요. 휴, 다 지었다. 이제 좀 쉬어볼까? 셋째야! 우리 좀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게다가 우리가 지은 집도 입김을 풀어서 모두 날려버렸어! 뭐? 우리 집은 튼튼해서 괜찮을 거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보기보다 제법 빠른데. 튼튼한 내 벽돌집은 절대 못 날릴걸. 과연 그럴까?
벽돌집에 숨은 아기 돼지 삼형제와 핑크퐁 니니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더 세게. 후! 에이, 왜 무너지지 않는 거지? 한 번 더. 후! 엥, 안 날아가잖아. 와! 이제 됐어. 여긴 안전해. 거봐, 벽돌집은 끄떡없지. 에이,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늑대가 돌아갔나 봐. 이제 나가볼까? 아직 안 돼, 형. 어, 저기! 니니? 저런, 늑대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오려고 하나 봐. 어떡해. 무서워.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굴뚝 안에 뾰족뾰족한 밤송이로 가득 채워줘. 호이포이, 핑크퐁. 자, 됐다. 아기 돼지들아, 기다려라. 엇! 엇!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누가 이 가시 좀 빼줘요! 늑대 살려! 야호! 늑대가 도망갔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핑크퐁. 뭘, 튼튼한 집 덕분이지. 나도 셋째처럼 튼튼한 집을 다시 지어볼래. 나도. 형들, 튼튼하고 멋진 집 꼭 지어. 그럴게. 힘내, 니니, 니니. 얘들아, 놀러 갈 준비 됐지? 다른 곳에 가서 놀면 안 될까? 숲속에는 무시무시한 늑대가 살고 있대. 난 좀 무서워. 늑대? 늑대는 낮에 숲속에서 놀지 않아. 걱정할 필요 없어. 나만 믿어. 좋아! 그럼 숲속으로 가자. 예!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으로 가요. 아침, 지금 일어났어.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에서 춤춰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숲속에서 춤춰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늑대야, 뭐해? 너희 만나려고 옷 입는 중이야.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에서 놀아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숲속에서 놀아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늑대야, 뭐해? 나 머리 빗는 중이야. 오늘 좀 멋진걸?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에서 뛰어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숲속에서 뛰어도 늑대는 보이지 않죠. 늑대야, 뭐해? 나 지금 신발 신는 중이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도착해. 안 돼!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으로 가요, 늑대 오기 전에. 숲속에서 춤출 때 늑대는 숨어있죠. 숲속에서
안녕 얘들아, 너희 잡으려고 기다리는 중이지. 빠르게 도망쳐요, 늑대가 쫓아와요. 빠르게 도망쳐요, 늑대가 쫓아와요. 절대 못 도망칠걸. 밤이 좋아. 편지요. 아유, 이게 뭐지? 웬 박쥐 그림이 그려져 있네? 보름달이 뜨는 밤, 밤의 파티에 초대합니다. 우와, 파티를 연다고? 안 졸려. 파티에 가야 하는데. 어? 보름달이다. 졸려도 파티에는 가야지. 숲속이 너무 깜깜해서 무서워. 혹시 무서운 늑대랑 마주치는 거 아니야? 우와, 반짝반짝 아름답다. 파티가 열리는 곳인가 봐. 와? 어서 와. 우린 밤을 밝히는 반딧불이야. 처음 보는 얼굴이네. 초대장을 받고 왔어요. 반가워. 아유, 깜짝이야. 밤에 파티에 온 걸 환영해. 그런데 왜 밤에 파티를 해요? 그거야. 밤에 훨씬 잘 볼 수 있거든. 거꾸로 보면 더 재밌지. 너도 한번 해봐. 네. 우와, 거꾸로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자, 어서들 내려오라고. 파티에 음식이 빠질 순 없지. 아이, 철원, 괜찮니? 네. 깜깜한데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 깜깜한 밤이 훨씬 좋지. 아무도 없어서 손쉽게 먹을 걸 구할 수 있거든. 이 소리는 늑대잖아. 너 떨고 있니? 밤이 무섭지 않나요? 혹시 무시무시한 늑... 아니, 친구를 만나면 어쩌죠? 무섭긴. 그럴 땐 방법이 있지. 그게 뭐예요?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 바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지. 아우! 아우! 더 크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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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주 좋아! 자, 모두 모였으면 다 함께 신나는 파티를 즐겨볼까? 예! 바라바라 밤밤 밤이 오면 이제 우리들 세상! 나는요 부엉이 밤이 좋아. 밤에 자지 않아. 거꾸로 보는 걸 좋아해. 따라해볼래? 햇빛 아래 모든 걸 본다네. 아름다운 밤이야. 이제 파티를 즐겨볼까? 나느냐 너구리 밤이 좋아. 다들 가면을 쓴 줄 알지. 맛있는 음식을 잘 찾지. 살금 살금 쉿. 파티 음식은 나에게 맡겨. 맛있겠는걸.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나는 야 늑대 밤이 좋아. 내가 무섭다고. 나는 야 최고의 가수지.
아우! 모두들 내 노래를 좋아해. 함께 노래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유, 늦었다, 늦었어. 내 초대장이 잘못 전달됐다면서? 뭐? 어쩐지 처음 보는 친구다 했어. 아, 벌써 아침이잖아. 어젯밤 파티 정말 즐거웠는데, 하지만 밤에 노는 건 너무 힘들어. 다음엔 꿈속에서 만나. 바라바라 밤밤 밤이 오면 이제 우리 세상. 가느냐 부엉이 밤에 파수꾼 밤에 자지 않아. 거꾸로 보는 걸 좋아해. 따라할 수 있니? 달빛 아래 모든 걸 본다네. 정말 멋진 세상이야. 자, 순찰을 나가볼까. 나는야 너구리 밤에 떠돌이. 다들 가면을 쓴 줄 알지. 보이는 건 무엇이든 먹어치워. 와구와구 냠냠냠. 캄캄한 나무 안이 제일 좋아. 흑흑 우.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 나는야 늑대 밤의 사냥꾼. 개와 비슷하다고. 덩치 큰 동물도 무섭지 않아. 저기 먹잇감이다. 이제는 사냥을 할 시간. 아우! 자, 사냥을 가자. 아우, 아우! 빨간 모자. 어느 마을에 작고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모두가 소녀를 예뻐했는데 특히 할머니는 소녀를 더욱더 사랑했죠. 할머니는 깜찍한 빨간 모자를 만들어주었고 소녀는 할머니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 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모자가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사람들은 모두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걱정이구나. 이 빵과 포도주스를 할머니께 갖다 드릴 수 있겠니? 그럼요.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알겠지? 예,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렴. 네. 숲속을 걸어요. 니니, 니니. 이리 와, 니니모. 어? 안녕? 안녕? 우와, 빨간 모자가 참 예쁘다. 네 별목걸이도 정말 멋진데. 그래? 난 핑크퐁이야. 그리고 내 친구 니니모. 귀여워. 난 모두들 빨간 모자라고 불러. 아, 빨간 모자?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 아, 참, 난 빨리 심부름 가야 하는데. 심부름? 재밌겠다. 너희도 같이 갈래? 좋아! 그때였어요. 나무 뒤에서 배고픈 늑대가 모두 엿듣고 있었지 뭐예요? 배고픈데 잘 됐군. 빨간 모자에 핑크퐁에 저 고양이에다 할머니까지 모두 모였을 때 한 입에 꿀꺽 해야지. 안녕, 빨간 모자, 핑크퐁, 미니 이모. 어?
니니모거든요? 오, 그래, 니니모. 너희들 어디 가는 길이니? 우린 할머니 집에 음식을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오,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 집이 어딘데? 아, 할머니 집은 오솔길 끝에 있는 빨간 지붕 집이에요. 커다란 밤나무가 있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오호, 빨간 지붕 밤나무 집. 빨간 모자, 얼른 신부랑 가자. 응. 향기로워라. 할머니께 꽃도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어, 할머니가 꽃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래? 내가 예쁜 꽃이 아주 많이 핀 곳을 아는데 알려줄까? 네, 좋아요. 그럼 꽃만 따서 어서 가자. 응, 알았어. 빨간 모자는 엄마의 당도를 깜빡 잊고 늑대의 꼬임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것 봐, 꽃다발을 만들었어. 우와, 예쁘다. 난 왕관 만들었지. 짠! 우와, 정말 멋지다. 그래, 그래, 아주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 할머니, 빨간 모자 왔어요. 아무도 없는 건가? 할머니는 놓쳤나 봐. 그래도 배고파. 할머니로 변장해서 빨간 모자를 잡아먹어야지. 오늘따라 할머니 집이 어두워. 누워 계신 할머니 조금 달라 보여.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목소리 잘 들으려고. 할머니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얼굴 잘 보려고.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내 손 잘 잡으려고. 할머니 입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널 더 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빨간 모자? 무서워. 이 순간만을 기다렸지. 크앙! 꼼짝 마라. 할머니. 이 할미가 혼내주마. 나쁜 늑대 같으니라. 어디서 감히 우리 빨간 모자를. 날 혼내준다고? 어떡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늑대를 밧줄로 꽁꽁 묶어줘. 호이포이 빙그뽕. 으잉? 이게 뭐야? 뭐긴, 매운 피자로 맛 좀 봐라. 헤잇! 안 되겠다, 도망가자. 어딜 도망가느냐. 거기 서라, 나쁜 늑대. 아, 따가워. 야오, 늑대 살려. 아주 쌤통이구나. 늑대를 물리쳤다. 정말 다행이야. 너희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그래, 따뜻한 스프를 먹고 쉬었더니 한결 나아져서 잠시 산책 갔다 온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할머니, 아까 정말 멋졌어요. 그치, 핑크퐁? 응, 최고예요.
우리 친구 핑크퐁이 도와준 덕분이지. 자, 어서들 먹거라. 아 참, 꽃다발도 가져왔어요. 이것도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모두 정말 고맙구나. 빨간 모자와 핑크퐁 미니모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두루루루뚜 꽥꽥 두루루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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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농장 우리는 꽥꽥꽥 방나귀는 한밤중 부엉이가 부엉 부엉 들고양이는 저 멀리 늑대가 핑크퐁 농장 최고의 악당 늑대님이시다. 오늘도 핑크퐁 농장을 괴롭히러 왔지. 아우! 꿀꿀! 꽉꽉! 안돼! 악당 늑대가 동물들의 소리를 모두 바꿔버렸어. 나를 도와서 농장 동물 친구들의 목소리를 찾아줄래? 도와준다고? 고마워 친구들! 아우! 제 시간에 목소리를 못 찾은 동물들은 모조리 잡아먹을 테다. 아우! 꿀꿀! 첫 번째 농장 동물, 소의 울음소리를 찾아주자. 귀여워. 헷갈리네. 이건가? 귀여워. 아우! 와, 정답이 아닌가 봐. 볼게요. 그래, 이건 아침을 알리는 달걀 울음소리야.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찾아보자. 이거? 한 번만 더 틀리면 소를 잡아먹을 수 있겠군. 아우! 안 돼! 이건 정글에 사는 원숭이의 울음소리였어. 난 소고기가 제일 좋더라. 늑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 서둘러서 정답을 찾아보자. 이거다! 우와! 정답이다!
아기자기 음메 핑크 폭농장에 소가 살지요. 아우! 목소리를 못 찾은 동물은 이 늑대님의 식사가 될 테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걸? 아우! 꽉꽉! 돼지의 울음소리를 찾아주자. 꿀꿀! 어려워. 이건가? 아우! 와, 들렸다. 그럼 이 소리는 어떤 동물 소리지? 아, 이건 귀여운 강아지의 울음소리였구나. 그럼 이건가? 아우! 우와, 들렸나 봐! 복실복실 털이 있는 양의 울음소리였어. 역시 돼지고기가 최고지. 아우! 조심해 돼지야. 늑대가 입맛을 다시고 있어. 어서 정답을 맞춰야 해. 그래, 이거다. 꿀꿀? 예? 우와, 정답이야. 꿀꿀. 나다 핑크퐁. 벌써 정답을 두 번이나 맞춰버리다니. 이번엔 어려울 거다. 아우! 우와, 큰일이다. 선택지가 더 많아졌어. 괜찮아 친구들, 할 수 있어. 오리의 울음소리를 찾아주자. 흥! 어디 보자. 이건가? 아우! 우와, 정답이 아닌가 봐. 이건 고양이의 울음소리야. 늑대가 오리를 잡아먹기 전에 빨리 정답을 찾아보자. 자, 어디 보자. 이거다! 아우! 넌 내 밥이다. 와, 들렸어. 다그닥다그닥 빠르게 달리는 말의 울음소리인가 봐. 오늘 저녁은 오리다.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오리가 늑대한테 잡아먹힐 것 같아. 서둘러, 빨리빨리. 이건가? 꽉꽉. 우와, 정답이다. 안 돼, 내 저녁 식사. 꽉꽉. 핑크퐁 농장에 누가 살까요? 꽉.
오리가 살고 있지요. 여기서 꽉꽉 저기서 꽉꽉 여기 꽉 저기 꽉 여기저기 꽉꽉 핑크퐁 농장에 오리 살지요. 오늘도 나와 함께 동물 소리를 찾아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 네. 꿀꿀 꽉꽉.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조심조심 현장을 보존하지. 나는야 탐정 살금살금 증거 그리 수상해. 발자국 곰인가? 털 사자인가? 구석구석 증거를 수집하지. 나는야 탐정 요리조리 증거들을 분석해. 지문 확인해 DNA 감식해 차근차근 범인을 찾아내지. 누구일까? 내 별! 나는야 탐정 똑딱똑딱 사건 현장이 수상해. 폴리스라인 차차 줄이 끊지 멈춰요. 조심조심 현장을 보존하지. 나는야 탐정 살금살금 증거들이 수상해. 발자국 늑대인가 털 여우인가? 구석구석 증거를 수집하지. 나는야 탐정 요리조리 증거들을 분석해. 지문 확인해 DNA 감식해 차근차근 범인을 찾아내지. 최고의 탐정 범인을 찾아내 어려운 사건 우리에게 맡겨. 범인은 바로 너 범인은 바로 너. 어? 왜 모두 자고 있는 거야? 깜깜한 밤에 사바나 깜깜한 밤엔 어떤 모습일까? 월나비가 뛰어요 콩콩콩 콩콩콩 콩콩콩. 월나비가 뛰어요 콩콩콩 깜깜한 밤에. 개미 알기 밥 먹어요 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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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름. 개미 알기 밥 먹어요 낼름 낼름 깜깜한 밤에. 자가 사냥해요 살금살금 살금 살금살금 살금. 아직 아니야. 사자가 사냥해요 살금살금 살금. 잡았다 오잉. 깜깜한다매 까까까 깜깜한다매 거북이가 목욕해요 목을 쓱쓱. 백조가 목욕해요 손목 발목 빡빡. 늑대가 목욕해요 허벅지 퍽퍽. 아가가 기득기득 거울 보고 기득. 거북이가 크크 간지러워 크크. 백조가 킥킥 친구 보면 킥킥. 늑대가 컥컥 꿀 먹고 컥컥. 거북이는 척척 옷을 척척 입어요. 백조는 톡톡
때는 쓱쓱 머리 쓱쓱 빗어요. 아이 개운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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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알쏭달쏭 궁금해 숨겨진 동물들의 비밀 신기해. 알쏭달쏭 알쏭달쏭 궁금해 우리 함께 알아봐요. 여기 있는 동물들은 똥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안녕 나는 야 카피바라 아침엔 똥을 냠냠냠. 동글동글 내 똥은 영양만점 아침에 먹기 최고야.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 야 하이에나 내 똥은 사실 하얀색. 왜? 아작아작 뼈를 많이 먹었더니 하얀색 똥이 되었지.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 야 나무늘보 뭐 일주일에 한 번 똥을 누지. 대롱대롱 나무 위에 살다가 똥을 눌 때만 내려오지.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안녕 나는 야 하마 똥으로 길을 표시하지. 어떡해? 휙휙 땅에 똥을 뿌리지.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이게 뭐지? 아, 내 똥이야. 안녕 나는 야 웜벳 내 똥은 반듯반듯 내 몸 모양 몰아서 쉽게 굴러가지 않아 쇠똥부리도 못 굴릴걸.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나도 알려줘. 알쏭달쏭 알쏭달쏭 궁금해 숨겨진 동물들의 비밀 신기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알쏭달쏭 궁금해 동물 똥의 비밀. 카피바라 아침으로 뭘 먹고 있는 거야? 이건 초콜릿? 핑크퐁과 미니 모두 함께 먹고 싶었어요. 너희도 먹을래? 이게 무슨 냄새지? 똥이잖아! 나는 내 똥을 아침으로 먹어. 내 똥에는 전날 먹었던 풀의 영양분이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핑크퐁과 니니모가 강가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니니모, 예쁜 돌을 찾은 거야? 니니모, 그건 돌이 아니라 하이에나의 똥이에요. 하이에나는 먹이에 뼈까지 먹기 때문에 똥도 하얀색이랍니다. 오늘은 나무늘보의 생일이야. 우리 깜짝 파티를 해주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일주일 후. 아이쿠. 아야. 나무에서 일주일 만에 내려오다니 생일이 다
지나버렸어. 어, 어?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무에서 내려온다고. 핑크폼과 미니모, 하마가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트럭이 어디 있지? 걱정 마. 내가 길 알려줄게. 많이 놀랐어. 하마들은 똥으로 왔던 길을 표시해둔다고. 이러면 길을 잃지 않고 빨리 올 수 있어. 핑크퐁과 니니모가 멋진 작품을 감상하고 있네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미안하지만 내 구역에서 나가줄래? 사실 핑크퐁과 니니모가 보고 있던 작품은 원뱃의 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원뱃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똥을 놓아서 영역 표시를 해둔답니다. 아우! 아우! 무서워! 무서워! 어디 있니? 무서운 늑대! 할머니 집에 있지요! 아우! 아우! 무서워! 무서워! 늑대가 숨어 있어요! 나쁜 늑대! 저리 가! 아우! 모자. 이 소녀는 빨간 모자가 달린 망토를 입은 소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부르죠. 그 소녀는 항상 예쁘고 빨간 모자 달린 망토를 입고 다니거든요. 할머니 댁에 가서 이 바구니를 전해드려라.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가야 해.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는 이야기도 나누지 말고.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어요. 뭘 갖고 있는 거니? 사과요. 그리고 바나나, 딸기도 있어요.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 댁에 가요.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데? 할머니는요, 이 길 끝에 사세요.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혼자 사신? 늑대가 물었죠. 네,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빨간 모자가 말해주었어요. 할머니 드리게 꽃을 꺾으렴.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야. 참 좋은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빨간 모자는 길가에 꽃을 꺾었어요. 빨간 모자가 꽃을 꺾는 동안 늑대는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안 계셨죠. 늑대는 할머니 잠옷을 입고 할머니 모자를 썼어요. 늑대는 할머니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가 오기를 기다렸죠. 빨간 모자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주 달라 보였죠. 할머니, 눈이 너무 커요. 내 눈이 큰 것은 너를 잘 보기 위해서란다. 할머니, 귀
귀가 너무 커요.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내 귀가 큰 것은 네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지. 할머니, 이빨이 너무 커요. 내 이빨이 큰 것은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야. 늑대가 뛰어내렸어요. 늑대가 빨간 모자를 향해 달려갔어요.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할머니가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빗자루로 늑대 머리를 때렸죠. 나쁜 늑대는 매우 놀랐어요. 늑대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는 다시는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